화를 내야 돼서. 자, 그럼 어제 키우던 캐릭마저 시작해 볼게요. 업데이트 되나 보네요. 어제 딱그 최후의 거인인가? 그첫 번째 보스 딱 그것까지만 잡고 영상을 끊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뒤로 이어서 해볼게요. 그 다음 보스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스토리상 연결되는 상그 어제 그 옥상에 올라갔을 때 옥상 같은 지역에 올라갔을 때 잠깐 그 나왔다가 사라진 애 있잖아요. 걔가 이제 조박자라고 그 보스를 잡으러 가야 하거든요. 우선 잡기 전에 얘 문을 열어줬으니까 이제 뭐 무기 업굴 좀 해봐야죠. 강화한다. 아 돈이 소울이 별로 없네요. 뭘 업굴하지? 제 주력으로 쓸 무기가 화염의 롱소드하고 메이스 요두 종류 쓸 건데 지금 보면은 둘다 1이니까 둘다 똑같이 업그레이드 하죠. 어 뭐야? 아, 소울이 없네. 소울이 가지고 있는 게 있나? 아니 몇개 있네요. 에이 이런 소울들은 그냥 팍팍 써버리는 게 낫죠. 여기 보스 소울 하나 있는 거 보이시죠? 어제 딱 한번 잡았던 최후의 거인. 이거는 이따가 무기 바꿀 수도 있으니까 쓰지 말고요. 우선은 강화를 하죠. 우선 아 돈이 부족하네. 우선 이 정도 2강까지만 하고 그냥 올라가도록 하죠. 이 할머니가 네, 메두라 마을로 장소를 이동했네요. 살게 있나 한번 살펴보죠. 딱히 살게 없네요. 예, 뭐 인간성 사두죠. 뭐 대화하는데 뭐 아무것도 안 주네요. 할머니도 참 너무하시네요. 아 그리고 저쪽에 가죠. 어제 그 지도 제작자 K를 구했죠. 구하면서 저기 문을 열수 있는 열쇠를 줬을 거예요. 그 열쇠로 열고 들어가면은 안에 템들이 몇개 있죠. 그것도 먹고 보죠. 여기 보면 1층, 2층, 지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1층에서는 요책 뒤로 넘어가면은 더 아이템을 하나 먹을 수 있죠. 파로스의 돌, 비밀문을 열수 있는 열쇠 같은 템이죠. 이것도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2층으로 올라가는 길하고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우선 2층으로 가서 안에 보면은 상자가 하나 있죠. 또 맛있게 먹어주고 세계적 파편 좋네요. 업그레이드 할수 있겠네요. 2층에서는 저 상자 빼놓고는 뭐 딱히 먹을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에 내려가 보면 예, 저기 불이 하나 들어와 있죠. 이게 아마도 제 그 상자 여는 속도 그 근데 알고 보면 민첩 올리면 조금 빨라져요. 이 캐릭터 민첩 올릴 거라서 지금 요 앞에 있는 지도라고 해야죠. 요땅 파여 있는 게 이게 아마 여기 다크 소울 2의 아마 지도가 될 거예요. 여기서 불이 하나씩 켜질 때마다 아마도 그 보스들을 잡으면은 불이 하나씩 켜져요. 아 그래요? 뭐 그런가? 저는 느낌상 좀 빨라진 느낌이 들던데 민첩 올리면 상자 열 때도 물량 마실 때도 조금 빨라진 느낌도 들고 아닌가? 그냥 느낌 차이인가? 뭐 하여튼 뭐어 여기 뭐야? 에스트 조각 주네요. 이것도 에스트병을 하나 늘릴 수 있겠죠? 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소울의 그릇이라는 아이템을 주는데 이 소울의 그릇은 그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내가 능력치 올린 것들을 초기화 시켜줘서
다시 한번 재분배를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이템이죠. 이거는 뭐 초반엔 쓸 필요 없고 후반 가서 내가 이렇게 근력을 많이 올려서 근력해였는데 바꾸고 싶다, 마법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러면은 지성을 올려서 마법사 캐릭터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쓸수 있는 거죠. 소울의 그릇은 회차 진행하면서 많이 안 줘가지고. 잠깐만요. 강화를 아까쯤에 2강 했고. 에이스. 우선 화염검부터. 준비 동작. 그렇죠. 조금. 뭐 하여튼 행동이 약간 원에 비해서 투들이 좀 약간 굼떠졌죠. 준비 동작 하면서도 또 두들겨 맞을 수도 있고. 네, 물약이 이제 3개가 됐죠.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쓸만해졌죠. 다음에 어제 할머니가 있던 장소로 가서 이번에 이제 주박자를 잡으러 가보죠. 주박자가 이게 저의 다크소울 처음 시작했을 때 저의 그 멘탈을 붕괴시켰던 보스 중에 하나죠. 뭐한대 맞으면 그냥 쭉 날아가고 피는 뭐 바닥을 치고 있고 엄청 처음에 이제 하면은 엄청 어려운 보스 중에 하나죠. 그 최후의 거인에 비하면은 말도 안 되게 거의 입에서 그냥 쌍욕이 나올 정도로 뭐 저런 게다 있어 뭐 이러면서 징그러운 보스들. 여기 그 화터풀 위로 가면은 여기 이제 닫혀져 있는데 처음엔 못 열어요. 근데 이제 그 최후의 거인 잡고 그 열쇠를 얻었잖아요. 열쇠 요거 뭐지? 병사의 열쇠. 이 열쇠로 이제 문을 열수 있는 공간들이 몇개 있어요. 그래서 그 열쇠를 사용해서 못 가본 장소로 가는 거죠. 여기 또, 여기 또 매복해 있네요. 이런 애들은 그냥 보이면 칼질 몇번 해주시고. 여기도 상자가 하나 있죠. 여기서 또 아이템 먹어주고. 그다음에 여기 또 문이 있네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아, 여기도 상자가 있네요. 이것도 하나, 에스트 조각. 오, 또 물약을 늘릴 수 있네요. 그다음에 여기 잘 보면 나무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면 밑에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저것도 이렇게 살살 내려가면 먹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우샤. 예, 아이템 먹고 여신의 축복이라는 아이템을 주네요. 별로 회복 아이템으로서 좋긴 좋은데 나오는 수량이 정해져 있어 갖고 많이 쓰진 않더라고요. 다음에 이쪽으로 쇼컷 열어놓은 공간 쪽으로 가서, 아 잠깐만, 이쪽 가기 전에 저쪽으로 가죠. 저쪽에도 아까 전에 문이 잠겨서 못 갔던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병사의 열쇠를 이용해서 가면 되겠죠. 어이구 아이고, 연마 나의 3강한 롱소드로 다 물리쳐주겠다. 이거 또 매복하고 있죠. 이런 애들은 뭐 병사의 열쇠를 사용하였습니다. 보면은 열쇠마다 열리는 문들이 있거든요. 문들을 자세히 보면 특징이 있어요. 문들 특징이 그 열쇠에 맞춰서. 그러니까 병사의 열쇠로는 저 갈색빛 나는 철창 붙어 있는 저런 문을 열수 있는 거죠. 반지를 하나 또 얻었네요. 지금 반지가 한 칸이 비니까 끼워주죠. 이거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피가 조금씩 차는 재생의 반지라고 초반에만 쓰지 뒤에 가면 안 써요. 여기 가보니까 여기 커다란 문이 하나 있네요. 여기는 왕의 증거를 보여라. 지금은 갈수 없는 지역인가 보네요. 왕의 증거는 언제 얻는지 아마 한참 뒤에 얻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우선 이쪽부터 탐험을 하죠. 이쪽도 아까쯤에 여기 똑같은 문 있죠? 갈색의 철창 붙어 있는 저것도 이제 병사의 열쇠를 사용하면 갈 수가 있는 거죠. 한번 가보죠.
들어가 보면은 이게 여기 또 은근슬쩍 모른 척 여기 있는 이런 애들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 보이죠? 저 거북이 등짝지. 이런 애들은 중갑이라서 일반 그 칼로 때리면 별로 안 달아요. 이런 애들은 이제 이렇게 둔기류, 메이스 같은 걸로 때려주면은 피가 그냥 눈에 보이게 그냥 쭉쭉 달죠. 세 방이면 죽는 거죠. 근데 칼로 한번 때려볼게요. 칼로 때리면은 애가 안 죽어요. 야야, 던지지 말라고. 잡아주시고 뒤쪽 보면은 또 아이템 하나 있죠? 먹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저쪽에 있던 거북이 한 마리 또 잡아주죠. 한번 칼로 잡아볼게요. 데미지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거 보세요, 이거 이제 칼로는 어우 다섯 방을 쳐야지 잡네요. 메이스로는 세 방이면 잡았는데. 여여여여 죽어. 그렇지. 근데 그니까 칼로는 이렇게 중갑 아닌 애들. 아 그럴까? 아 그런가요? 아 이게 마법 속성이라서 그나마 데미지가 저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그렇죠. 그니까 물리. 그니까 이 다크소울은 회차 진행할 때 무기는 두 종류로 들고 다니는 게 좋아요. 둔기류하고 그 참격이라고 해야 하나? 칼 종류. 예. 그러면은 어떤 몹이든 상관없이 다 잡을 수 있죠. 예, 이렇게 메이드로는 간단하게 세 방에 죽는 거죠. 올라가면은 거북이가 두 마리씩이나 있네요. 한 마리씩 차분차분 잡아주시고. 아, 저랩이라서 스태미너가 없네. 야, 니날 무시하니? 날 무시하면은 뭐 죽는 거밖에 더 있겠니? 일반 병사들은 이렇게 화염의 롱소드로 잡는 게 훨씬 이득이죠. 이리 와, 도끼맨. 야야, 와, 시간차 공격을 하네. 어이, 무서운 애들. 여기 보면 뒤쪽으로 가보면 또 아이템이 있죠. 이렇게 반짝이는 거는 무조건 먹어주는 거예요. 바스타드 소드, 저 대검으로서 저것도 괜찮긴 한데 약간 그 공격 형태가 약간 틀려서. 저기 또 우리 거북이 형님이 또 오시네요. 또 메이스를 장비해주고. 이 거북이 형님들은 잡는 법이 쉬워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대씩 톡톡 톡톡 이런 식으로 공격 패턴을 봐가지고. 어여여여여여여, 왜 활을 들고 있냐? 뭐야? 아, 저 앞에서 템이 보이네요. 저 반대편에 템이 있는데 저거는 어제 진행하면서 제가 살짝 놓쳤나 보네요. 뭐 별로 중요한 템은 아니니까. 야야, 이리 와. 거북이 형님 이로서. 어우, 어유, 패턴이 저 난리치는 패턴이 있거든. 아, 고만 때리라고. 아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몹들은 대부분 잡은 것 같은데. 여기 활 쏘던 애 있었는데. 증발했네요. 올라가서 보면 여기 상자가 하나 있는데, 예, 상자도 또 아이템 먹어주시고. 괜찮은 템은 저 가죽 시리즈를 주는 거죠. 이 고령원의 장이도 괜찮긴 하는데 저는 이 가죽 갑옷을 더 입게, 이게 더그 가벼워서 이렇게 여러 피스를 착용할 수 있는 거죠. 가죽 부츠. 머리 왜안 차고 있지? 이거 행상이네. 모자이가 아이템 확률 올려주는 거, 이거 차야 하는데. 그리고 여기 쭉 진행하다 보면은 여기 들어왔던 입구 옆쪽으로 들어가면 여기도 거인의 또그 저번에 그 아래쪽에 진행할 때 봤던 그 거인이 있죠? 지금은 뭐 조용히 잠들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중요하지 않아요.
한참 뒤에 오면은 제가 뭘 하나 주거든요. 그때나 필요해서. 그러니까 여기 온 이유는 여기 지금 화터풀 있잖아요. 요 화터풀 찍으러 왔어요. 화터풀 찍어야 다음에 올땐 여기 와서 바로 저쪽으로 거인한테 갈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가서 이번에 이제 주박자 있는 곳으로 가야죠. 젤도라를 죽여요. 그렇죠. 젤도라 그 처음에 그 방어구 사인 있잖아요. 걔 죽이면은 그 소울, 그러니까 옷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템에 그 소울을 더 많이 그 얻을 수 있는 그 뭐지? 부가 확률이 붙어 있죠. 괜찮아요, 그것도. 근데 초회차라서 NPC 안 죽이고 진행하는 걸로 진행할게요. 너무 처음부터 살인자 되면 좀뭐 하잖아요. 저랩인데 막 아까쯤에 그 파란 팬턴들 청의 수호자인가 뭔가 들어오면은 골치 아파요. 어휴, 무서운데. 아자, 거의 뭐야, 내가 안 죽었냐? 이렇게 깔끔하게 잡아주시고요. 봉알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아이고, 야야야야야야. 고만대, 오오오오오. 한번더 쳐야지, 그렇지. 너의 패턴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 어어어. 에라이. 네, 위에 가면 이제 주박자 만나는 거죠.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 저 하얀색 안개벽 있죠? 저게 보스 앞을 알리는 거겠죠? 그렇죠. 할버드 무섭죠? 때릴 듯말 듯한 저 움직임. 우선 피를 가득 채우고 들어가 상대해 보죠. 만약에 초반에 제 잡는 방법은 뒤쪽에 보면 발리스타가 2대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야 돼요. 발리스타를 이용해서 때리면은 제가 이렇게 한 대씩 톡톡 때리는 것보다 훨씬 많이 달아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면은 패링이라고 그 상대방이 때릴 때 방패로 이렇게 휘두르면은 상대방의 경직이 걸리거든요.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패링을 시킨 다음에 뒤로 빠르게 돌아간 뒤 발리스타를 이용해서 때리는 거죠. 그러면 쉽게 잡을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저도 잘 못하지만. 또 동영상 한번 보죠. 아, 주박자의 칼. 멋있죠? 얘가 좀 단단하게 생겼죠? 오, 눈에서 빨간 비. 마징가 제트냐? 포스가 느껴지는데? 멋있게 보이지만 실상은 허접하다는 거. 와. 네, 테리 성공했고요. 빨리 돌아가서 발리스타를 잡고 땡겨보는 거죠. 맞았죠? 그 다음에 화염병 한번 던지면 안녕. 이렇게 쉬운 거예요, 이 보스는. 방법만 알면 쉬워요. 처음에 패닝 못하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패닝만 성공하면은 뭐 쉬운 거죠. 그리고 이 보스를 잡으면 요 칼날 반지를 주거든요. 이게 물리 캐릭터들한테는 물리 데미지를 올려주기 때문에 참 계륵 같은 반지죠. 참 좋아요. 쉬워요, 포스. 그러니까 패링 같은 거 연습 좀 하면은 엄청 쉽게 잡을 수 있어요. 발리스타 한 방에 그냥 피가 그냥 거의 98%가 깎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 위로 올라가면은 저 여기 있죠, 요 태둥지 같은 거. 여기 가면 새로운 지역으로 갈수 있는데 우선 가기 전에 템을 먹도록 하죠. 여기 숨겨져 있는 템이 있거든요. 우선 요 밑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가고 저기 보이시죠? 이게 초반에 아주 사기템 중에 하나인 가디언 시리즈죠. 이 우선 갑옷이 좀 무거워요. 그래서 저는 좀 가벼운 캐릭터를 추구하기 때문에 쓰진 못하고, 제가 힘이 10이니까 방패는 쓸만한데 방패도 그 힘이 16이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167을 올려서 방패는 쓰도록 할게요.
방패가 좋은 이유가 저게 그 물리 방어가 100% 초반에 주는 방패 중에 물리 방어가 100%인 방패거든요. 그래서 막고 있으면은 마법 공격이 아닌 이상은 한 대도 안 맞는 거죠. 저 방패를 척양하는 걸로 진행하죠.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아까 그 세둥지 있죠? 그쪽으로 진행할게요. 초반에 주는 방패 중에 가장 좋은 방패죠. 우선 여기로 가면 조사한다 나오죠? 이거 누르면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얘가 와서 잡혀가네요. 저거 보니까 그게 생각나네요. 반지의 제왕에서. 그 누구야? 영감님. 영감님이 부리는 새. 브람베르주 망향. 망향 이 마법도 괜찮은데. 쫄돌 많이 나올 때. 이동수단 괜찮네요. 메가 이동수단. 살짝 내려줘야지. 여자 캐릭인데 던지면 되냐? 네, 망각의 감옥이라는 새로운 곳으로 왔죠. 우선 화토플에 저장을 한 다음에 새로운 지역을 밝혔죠. 그다음에 우선 진행해 보죠. 여기 진행해 보면은 요 앞쪽으로 이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는 막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거든요. 이쪽으로도 못 가고. 이렇게 좀만 더 가면 이쪽으로 갈수 있어요. 근데 가기 전에 요 뒤쪽으로 가보면 여기 누가 메시지 해놨네요. 적이 있다고. 적은 없는데. 저 빛나는 템이 보이시죠? 템 먹어야죠.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서 이제 활드네. 어이구, 아파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보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요 검은색 통은 폭발한다고. 밑에 똥개들이 3마리가 있죠. 앞으로 살짝 가보면, 아이고야. 살짝 가보면 밀어져요. 꽝!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일부러 내려가서 똥개들 상대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똥개도 쉽게 잡아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문 열고 들어가면 여기 또 아이템 상자가 보이시죠? 아이템 상자는 항상 이렇게 한 대씩 퍽 때리고 먹어주는 게 좋아요. 이 미믹이라는 그 몬스터가 있는데 이게 상자처럼 이렇게 변장을 해놓고 있다가 사람이 와서 상자를 열면은 습삭 하는 거죠. 그런 애들 방지하기 위해서 한 대씩 톡톡 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방금 열쇠를 먹었죠. 오래된 열쇠라고. 이 열쇠는 이따가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그거 이 열쇠 먹으러 이쪽으로 왔어요. 이 망각의 감옥은 원래 다른 루트를 통해서 올수 있는데, 예, 우선 얘 등치만 좋은 얘 호구. 얘는 저그 거북이 형씨도 뒤치기가 되는데 얘는 뒤치기가 안 되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돌면서 때려주면 돼요. 그리고 요 앞에 지나가 보면은 우리의 친구 루카티엘 있죠. 예, 얘말 들어보면 어디 딴 나라에서 왔다는 것 같은데 자기도 이제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신세죠. 이제 망자가 되기 직전이라서 여기 오면 살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자기 그 오빠인가? 그 오빠가 먼저 와서 그것을 찾으러 왔다고 하는데 뭐 하여튼 뭐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얘도 그 퀘스트를 줘요. 얘가 총 4번인가 5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NPC를 소환해서 3번 이상 살려서 보스를 클리어하면은 얘가 이따가 템을 주거든요.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쉽진 않지만. 알았어. 말 그만하고. 오케이. 우선 이렇게 만나면은 무조건 NPC들은 이게 특징이 다 말을 끝까지 해봐야 돼요. 똑같은 말이 나올 때까지. 뭔가 템을 준다거나 퀘스트를 준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 이렇게 살짝 올라오면은 여기 비밀 그 비밀길이거든요. 여기 위에 올라가면 템이 있어요. 아, 그렇죠. 솔라. 솔라 하면 또 우리의 그 태양 만세 그 태양 그신 유명하죠. 어이쿠야, 아프다 얼마.
피가 이렇게 많이 달리지. 아이템 좋다. 새벽초. 새벽초 이거 어디다 쓰는 거지? 아무튼 진행해볼게요. 앞에 똥개들이 있죠? 간단하죠? 휴대문 죽어요. 저희의 세 번 강화한 화염의 롱소드에 아 마법 회복 아이템이에요? 아 그 뭐 마법 그 횟수를 늘려주는 아이템이 있어요. 그게 새벽초인가 보네. 어 황금성진. 황금성진 이 버프 괜찮죠. 여기 보면은 뒤에 여기 저 검은색 저게 있는데 저기 요긴하게 쓸 거거든요. 제가 안 깨도록 이렇게 좀 끌고 와서 잡아주는 게 좋아요. 아, 이리 와. 그렇지. 오. 형 살살해.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얘가 아주 유용하게 쓰여요. 저기 앞에 금감 벽 보이죠? 저걸 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심히 다뤄줘야 돼요. 근데 우선 내려가 보면은 그 똥개 두 마리가 있어요. 먼저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똥개 잡아주시고. 어이 뭐 팀 좋다. 오 소울 괜찮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이제 저 벽을 깨보죠. 이게 통을 잘 굴려야 돼요. 이렇게 딱딱딱딱 굴려서 우리 굴렁쇠 굴리지. 어여여여 그래 자리 괜찮다. 이렇게 딱 벽에 붙여놓고 그 다음에 야 오지마. 여기 딱 그대로 멈춰라. 그렇지.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있던 화염병을 가뿐하게 툭척 해주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벽이 무너지죠. 여기 보면은 역시나 화토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안에 들어가면 원래는 여기가 이제 그 여기 보이시죠? 여기 문을 열어야 돼요. 근데 잠겨있어서 지금은 갈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쇼컷이라고 하죠. 이렇게 지름길을 개방해 놓는 거죠. 상자들 많죠? 그냥 다 먹는 거예요. 맛있게 냠냠 해주시고요. 큰 쐐기특 파편 저거는 강화 재료죠. 또 쐐기특 파편 오 다섯 개나 주네. 오 우리의 메이스와 화염의 롱소들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네요. 또 뭘 주냐? 어 볼트.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 또 NPC니까 NPC는 무조건 얘기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무기 변질 강화를 해주는 NPC인데 아직은 상대를 못하죠. 뭐 그 다크소울 1에 보면은 뭐 불씨 구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얘 뭐 말하죠. 뭐 불씨가 부족하다고. 응. 불씨 갖고 오라 이 말이죠. 그리고 쟤가 가만 보면 여기 가만 보면 얘 앉아있는 게 우리 그 상자죠. 먹고 싶은데 얘가 안 비키죠. 때릴 수도 없고 이거. 저거는 또 방법이 있죠. 여기 화토풀에 가보면 이렇게 전환이라고 있거든요. 전환 버튼을 누르면 횃불에 불을 붙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횃불에 불을 붙여서 여기 보면은 여기 불 붙이는 공간이 하나 있죠. 이쪽으로 불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 화토풀에 가서 한번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면은 제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뭐 말은 똑같아요. 뭐 불 갖고 오라고. 그리고 얘가 여기 상자에서 비켰죠? 이제 상자를 열어서 먹는 거죠. 여기도 템이 있는 거죠. 오 빛나는 쐐기석. 저거는 특별한 레어 아이템 강화하는 재료죠. 오늘 좀 모으기 힘들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지역으로 최대한 많이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스가 있는데 아직은 이 보스를 상대하지 말고 이 보스를 처음에 뭣도 모르고 도전하다가 진짜 많이 죽었죠. 그래서 이 보스는 아직 상대하는 게 아니고 다른 루트를 해서 이쪽으로 올 거예요. 그 오면서 애들도 많이 잡고 그러면서 레벨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마 잡을 거예요. 초반 지역인 메두라로 가서 메두라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두 갈래로 나눠지거든요. 갈 수 있는 길이 그 썩은 자의 숲이랑 그다음에 딴 데로 갈 수 있는 잠깐만 우선 그래. 에스트 병 강화. 힘의 파편을 아까 처음에 먹었죠. 에스트 조각. 그래, 강화를 하자. 물약은 많을수록 좋은 거죠. 한 번 더
되니? 안 되네. 레벨업도 하죠. 적응력을 좀 올려야겠네. 굴렀는데 계속 맞더라고요. 삼겹살 빨리 녹이는 방법은 전자레인지에 넣고 해동하면 되지 않나?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아우, 근데 저녁에 삼겹살 드시게요? 삼겹살을 왜 갑자기 녹이시려고? 아, 삼겹살. 삼겹살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먹고 싶네. 아, 그래요? 이거요? 아, 난 그러면 그 해동이라는 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요. 아, 고기. 아, 뽕알림 때문에 고기 먹고 싶잖아. 나도 고기 엄청 좋아라 하는데. 에, 여기, 아, 또 설명 또 깜빡했네. 여기 보면은, 여기, 이쪽에 밑으로 내려가는 길 있죠? 이쪽이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길이에요.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여기 뭔가 수상한 게 하나 있죠? 조사한다 눌러볼까요? 장치를 움직이자. 얘도 뭐 열쇠가 필요한가 보죠? 지금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외길로 된 길로 가보죠. 삼겹살 먹고 싶다. 어머, 100g에 1600원? 비싸네? 하긴 뭐 요즘은 뭐 목살이나 뭐 쇠고기나 뭐 이런 것보다 삼겹살이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네, 고기는 그리고 해동보다는 사왔을 때 바로 먹는 게 최고죠. 남기지 말고. 음식 남기면 벌받으니. 네, 여기도 템 먹어주시고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이제 새로운 지역이 나오겠죠? 뭔가 확 트인 공간. 하이드의 큰 불탑이라고. 새로운 지역이 나왔네요. 저기 보면 앞에 뭐 등치 좋은 애 있죠? 쟤는 그 중갑을 입은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 메이스로 두들기죠. 얘는 간단, 어우, 쉬워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빙빙 돌면서 이렇게 한 대씩 때려주면 돼요. 예, 네, 오른쪽으로. 얘의 공략은 오른쪽으로 돌면서 때려주라. 그리고 요 밑에 내려가면 새로운 화토풀 있죠? 화토풀도 한번 찍어주시고 우선 저장을 해놓고 올라가보죠. 올라가면은, 어우, 망치는 놈이 있네요. 얘는 좀 유니크한, 아우, 한번 봐주라. 유니크한 애라서 좀, 아이고야, 그만 때려라. 아프네요. 오, 얘 템 주네요. 안녕하세요. 탱크님. 예. 어서오세요. 위대한 자의 뼈가루란 템을 줬는데, 이 위대한 자의 뼈가루는 그 에스트병의 효력을 올려주죠. 횟수를 올려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것도 이제 화토풀에 태우면 되는데 저거는 이따가 천천히 하죠. 얘는 칼하고 방패 든 놈 아까쯤 얘기한 것처럼 오른쪽으로 돌면서 톡톡톡. 야, 그러지 마. 야. 설명했는데 그거 맞으면 안 되지. 그래도 또 아이템 먹어주시고요. 얘 잡으면 저 뒤에 뭐 이상한 거 올라오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저기 앞에 보이시죠? 요, 제 캐릭 앞쪽으로. 저희가 이제 보스 존이거든요. 저기 지금 밑에 뚫려 있잖아요. 오른쪽에. 이거 하나 닫을 때마다 옆에 길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더 넓어지는 거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땡겨보시면은, 저기 밑에도 뭐가 올라오죠? 오옹 하고. 그러면서 길이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더 안전하게. 밑에 바닥으로 빠지지 않게. 그리고 지금 보면 아직도 중간에 이렇게 틈이 있죠? 한 번 더 메꿔야겠죠?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여기 또 들어가 보면은, 아, 우속이 없네. 네.
여기 세 마리가 있죠. 얘네들은 간단해요. 여기 가운데 놈이 우선 와서 좀 싸우자고 할 거예요. 얘는 잡아주고, 얘 잡을 동안 양쪽 두 놈은 안 움직여요. 근데 이제 얘 잡고 나면은 이렇게 두 놈이 움직이죠. 그러면은 한놈 이렇게 가뿐하게 해결해 주시고, 다른 놈. 근데 여기도 이제 양 갈래길이에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양쪽 갈래길이 있는데, 저는 우선은 왼쪽으로 가볼게요. 아, 용기병 번지요?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 잘 몰라서. 저뭐 우선 그냥 정상적인 루트로 가볼게요. 뭔가 새로운 방법이 있나 보네요. 얘는 또 대검든 애들이 좀 불편하긴 한데, 뭐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막강한 메이스 앞에서는 다 녹아내리죠. 다 세방이죠. 푸른 눈동자의 오. 아, 이것도 또 침입하는 아이템이죠. 이것도 또 템이 하나 있거든요. 이것도 또 이렇게 맛있게 냠냠 해주시고요. 아, 그래요? 오, 좋은 방법이네요. 1초 컷.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쑥 떨어지나 보네. 몹들도 낙사를 하니, 이거 참. 이 낙사하니까 내가 좀 재밌는 또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루카티엘 있잖아요. 루카티엘을 그 NPC 소환해서 이제 보스를 잡아야잖아요. 근데 루카티엘이 참 겁나 웃긴 게 지가 알아서 좀 움직여요. 그러면서 아, 그 저번에 그 알아서 낙사를 해버리더라고요. 몹다 잡고 이제 보스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아, 얼마나 열받던지. 애써 몹다 잡고 그냥 루카티엘 소환해서 들어가기 직전인데. 어휴, NPC 캐스트 해야 하는데 죽어버리면 그냥 머리 아프죠. 네, 여기 또 아이템이 하나 있네요. 상자하고 오래된 회유석. 요것도 마찬가지로 먹어주시고요. 여기 괜찮은 아이템 주네요. 여기서 이어 묶음 반지라고 있는데, 이어 묶음 반지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은 저는 필요가 없고, 우선 여기 설명을 보시죠. 설명을 보시면은 이게 망자일 때 HP 저하를 억제하는 반지다. 그러니까 여기 닥소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죽을수록 그 피, 여기 전체 피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 10번 죽으면은 저 지금 피 왼쪽 상단에 있는 그 H 바가 반으로 줄거든요. 그거를 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으로. 그러니까 10번 죽어도 반의 반만 다는 거죠, 피가. 그러니까 저거는 자주 죽는 사람한테는 아주 유용하겠죠.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면 아마 보스가 있을 거예요. 우리 다크 소울 1을 해보셨던 분이면은 모두 다잘 아실 분인데, 이렇게 용사냥꾼, 용사냥꾼이라고. 예, 참. 미안해, 미안해. 다행히 이번 편에서는 혼자만 나왔네요. 다크 소울 1에서는 이거 다두 마리 나오면서 사람들 멘붕을 많이 시켰던 보스인데, 혼자 나왔으니까 가뿐하게 잡아주죠. 야야야야야야야야. 그만 움직여. 얘도 공략은 엄청 간단해요. 그냥 오른쪽으로 돌면서 이렇게 한 대씩 퍽퍽 때려주면 돼요. 공격을 유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빈틈을 이용해서 이렇게 많이 때리지 말고 한두 대씩만 때려주시면. 그렇지, 이런 식으로 공격을 유도한 다음에 이렇게 한 대씩 퍽 때려주시고. 오야야, 경직됐다. 메이스가 이게 좋다니까요. 야야야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 점프 어택 맞으면은 스태미너가 한 방에 깎이죠. 그것도 잘 피해 주시고요. 네, 공격 유도하고, 한대똑 때리고. 야, 뭐냐. 야, 멋있는 공격인데, 빈틈이 많다. 야, 또 경직 때한 대씩 더 때려 주시고요. 자, 이리 와. 가지 말고. 맞아요. 얘 갑옷 나오면 참 이쁠 텐데. 원에서 자주 애용하던 갑옷인데. 어휴. 쫄았잖아. 야야야! 요, 방역 공격이니까 요거 할 때는 뒤구르기로 항상 피해 주시고요. 이리 와.
작아진 느낌도 있어요. 원에 비해서 우리 그 용사냥꾼이 좀 작아진 느낌이죠. 아, 이 방패가 허접해서 이거 끝내보자. 예, 바이바이. 얘 죽이면은 소울하고 오래된 용사냥꾼의 그 오래된 사자의 반지를 주죠. 이 반지는 간통 공격에 그 추가 데미지를 주는 반지죠. 그러니까 자검류 그러니까 뾰족 찌르는 검들 그런 거 들었을 때 들면은 데미지를 더 입히는 거죠. 여기도 템이 있으니까 또 드셔주시고, 예, 여기도 괜찮은 타워 실드하고 하이드 기타의 철가면 나오잖아요. 이것도 괜찮아요. 이게 근력 캐면은 타워 실드 같은 경우 대방패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들면은 안정도도 높아서. 얘는 뭐라고 하는 거죠? 더듬는 자요. 어, 야도 계약해준 NPC인데 뭐 안 된다고 하네요. 얘랑 계약을 하려면은 그 신의의 증거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 그 템은 어디서 어떻게 구하냐면요. 그 처음에 그 페이크랑 대화를 해서 얻었던 템 있죠. 그 납석. 납석은 그러니까 그 온라인 전용 아이템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코옵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은 나랑 거의 비슷한 레벨 때 사람들이 와서 이거를 클릭해서 나를 소환할 수 있는 거죠. 소환을 해서 저 보스를 함께 공략을 하는 거죠. 뭐 그거를 해서 보스를 클리어하고 성공을 하면은 죽지도 않고 성공을 하면은 신의의 증거를 하나 얻는 거죠. 이 신의의 증거는 여러 가지로 쓸모가 있는 템이기 때문에 보관을 하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하진 않고 이렇게 저 쟤랑 퀘스트 아니 계약을 하기 위해서 하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해보죠. 야, 빨리 소환해라. 아무나 나 좀 불러줘. 이번에 아주 그냥 여기 보면은 여기 향기로운 점액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일시적으로 오른손 무기에 마법이 깃든다라고 있는데 버프템이에요. 버프템 이걸 오른쪽 무기에 바르면은 데미지가 올라가죠. 이걸 발라서 자, 확실히 이제 빠르게 잡아주겠어요. 근데 왜 소환을 안 하지 아무도? 아, 소환 좀 해줘. 계약하고 싶단 말이야. 아, 그리고 여기 오른쪽으로 가면은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 이제 청해 수호자들을 위한 장소가 있죠. 쟤랑 계약하면 그 청해 수호자라는 계약이거든요. 그걸 하고 나면은 이제 그 아주 괜찮은 계약이에요. 저거는 어떤 계약이냐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계약 있죠. 예, 여기 청교라고 이 제가 청교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상대방 암령이 쳐들어왔다. 빨간색 팬텀들이 쳐들어오면은 그 나를 보호해주기 위한 어떤 흰 팬텀들이 들어오거든요. 그 팬텀 계약자들이 이 청해 수호자 계약자들이에요. 근데 좀 그 조건이 좀 복잡해요. 제가 우선은 반지를 여기 반지 있죠. 요 반지를 착용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러 오는 사람도 제가 주는 반지를 착용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서로 간에 컨택이 돼서 되는 거죠. 그리고 소환도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암령이랑 실컷 싸우다 보면은 어느 순간 들어오는 거죠. 아 근데 이거 왜 갑자기 소환이 안 되지? 야 날 부르지. 내가 잘 싸우는데 소환이 왜 이렇게 안 되지? 레벨이 너무 낮나? 아닌데 레벨 36이면 이 정도 올 텐데. 이상하네. 잘 보이는 여기다가 소환 사인 다시 한번 남겨보죠. 소환 좀 해줘. 그런가? 에이 그냥 가죠 그럼. 뭐 상관없어요 뭐. 쟤는 뭐 다음에 계약 맺죠. 뭐 다음에 뭐 별로 중요한 NPC는 아니니까.
아까쯤에 그 삼거리에서 이 왼쪽으로 갔을 때는 이 어유 뭐야 또 갈라니까 또 소환이 되네 이거 참. 또좀 맛들어지게 좀 잡아줘야겠죠 버스는. 제가 또 요거 장착했어요. 향기로운 점액이라고. 요걸 바르면 이제 무기에 이제 파란색으로 버프가 걸리는 거죠. 야 불렀으면 빨리. 왜또 소환이 안 되냐? 아 된다 된다. 이 다크 소울의 묘미는 이 코옵과 PVP에 있는 거죠. 코옵은 어려운 보스를 상대할 때나 혼자서 저조에 못 잡겠다 그러면은 상대방을 불러. 암흑 송진? 암흑 송진은 근데 아직 못 구했어요. 좀더 진행하면 나올 거예요 아마. 데미지 좋죠 암흑 송진. 오 열방. 그래요. 다음 한번 봉호 잡을 때 한번 써볼게요. 왔네요. 여기 벌써 딴 사람 소환해 놨죠. 요 하얀색 나왔으니까 또 우리는 또 예의가 바르기 때문에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반갑습니다. 들어가시죠. 제가 당신을 위해 버프까지 갖고 왔습니다. 윙. 죽여주겠어. 야야야야 우리의 호스트한테 가지마. 우리 호스트는 소중하니까. 오, 저거 할 때는 뒷골고루 피해야 돼요. 저 방역이라서. 누구도 패 죽고요. 그래 날 봐, 차라리. 우리 호스트 때리지 말고. 나보다 마법이 더센것 같네요. 우리 호스트는 좀 빈약해서 구석기에서 마법만 쓰고 있죠. 그래 형만 믿어라. 야 도망가. 그렇지. 야 그거 맞으면 안 되지. 이흰 팬텀은 좀 뭔가 어눌하네요. 자꾸 한 대씩 맞고. 이리 와 이리 와. 그래. 뭐야? 잡았네. 또 수고했다고 또 우리 또 인사 또 한번 해주시고요. 바이바이. 네, 이런 식으로 코어 플레이가 되는 거죠. 제가 부를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날 부를 수도 있고. 내가 부르고 싶으면은 그 소환 사인을 내걸 남기지 말고 인간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은 나랑 비슷한 랩대 사람들이 남긴 코그 소환 사인을 볼수 있는 거죠. 보고 클릭을 하시면 네? 5천 소울을 쉽게 버는 방법? 아 이거 하면 5천 소울 줘요? 아 소울은 안 받네. 이 용사냥꾼이 코옵을 하면 5천 소울을 주나 보네요. 오 괜찮다. 하지만 뭐 괜찮아요. 저희는 퀘스트 때문에 딱한 번만 하는 거죠. 이제 신의의 증거를 얻었으니 계약을 하러 가죠. 치사한 NPC 그냥 계약을 안 해주는. 그렇죠. 소울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렇게 코옵하면서 소울 벌 수도 있고. 이제 나 신의의 증거 갖고 왔다. 더더는 자, 그렇지. 푸른 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왔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제 말 그만하고. 오케이. 계약하자. 우리는 계약 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여기 계약하면은 왼쪽 상단에 자기 계약한 거에 맞춰서 아이콘이 변화해요. 지금 저내 파란색 네모 모양이 청의 수호자. 이 계약의 그거죠. 이제 수호의 증거라고 이 반지를 주는 거죠. 아까 반지는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소환되고 싶으면 착용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저는 쪼렙이라서 소환 안 당할 거라서 안찰 거예요. 말이 많아. 얘랑 계속 말하면은 제스처를 알려주죠. 개전 인사하는 제스처. 싸움하기 전에 인사하라 이 말이죠. 얘가 좀뭐좀 파네요. 뭐 지금은 돈도 아깝고 해서 안 사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개 파는데 뭐다 필요 없죠. 무시하고 진행하도록 하죠.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코어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내가 코어 플레이를 해서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물약이나 마법 같은 거 있잖아요. 소모성 아이템들 이런 게 다시 충전이 돼요. 우리 화덕불에 간 것처럼. 그래, 그거 하나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쉬운 팁이라면은 보스까지 내가 보스를 깨서 아니 보스를 깨야 하는데 보스까지 가면서 잡몹들을 처리하면서 마법을 많이 썼어요. 이제 막상 보스를 상대할 때 마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보스한테 아직 들어가지 말고 보스 사인 앞쪽에 아니 그 보스 안개 벽 앞쪽에 사인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그 소환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스를 잡아서 성공을 하면은 내 마법이랑 물약은 다시 충전이 되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저 앞에 뭔가 있죠? 잠깐만. 아, 잠깐만. 뭔가 하나 안한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그 용기병 저 보스 나오는 자리에 그 밑에 물속으로 빠지는 공간 그걸 막아주는 그 장치가 있는데 저 앞쪽에 하나 당겼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를 더 당겨야지 꽉 메꿔지는 거예요. 요 장치는 여기 그 삼거리에 세 마리 있었잖아요. 세 마리를 다 잡아야 나와요. 다 잡고 나서 저거 당겨주는 게 괜찮겠죠? 안 그러면은 보스랑 싸우다가 밑으로 물로 그냥 쑥 빠져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먹어주는 거죠. 아니 저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요 앞에 템 있죠? 여기 길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안 끊어졌어요. 그냥 가면 돼요. 그리고 상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한대 때려주고 반응 없다. 그러면은 미믹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죠. 아 그렇죠. 보스 빠뜨린다. 그건 제가 아직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좀 적응하고 나서 보스를 한번 빠뜨려 볼게요. 얘는 뭐 간단하죠. 얘는 뭐 이렇게 한 방, 두 방, 세 방이면 죽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코옵 사인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기 보면 여기 NPC가 있어요. 이거 NPC. 이 방랑기사 글렌코르 그 뭐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자들이 아니고 여기 그 NPC로 등장하는 그 코옵을 할수 있는 그 NPC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한 번씩 소환해 주는 것도 좋아요. 얘는 쉬워. 얘는 거의 무적이에요. 얘 소환해서 보스방 들어가서 보스 내가 한 대도 안 때려도 얘가 알아서 잡아줘요. 엄청 세다니까요, 얘. 무기도 엄청 큰거 들고 있고. 아, 그렇군요. 우선은 얘 잡아보도록 할게요. 야, 빨리 들어와. 얘가 알아서 다 잡아줘요. 뒤에서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해도 엄청 세요, 이제. 방랑기사 글랜콜. 야, 나 때리지 말고. 그래, 짜 때려. 뭐라 훨씬 센데. 오, 경직, 경직. 보스도 이렇게 몇대 때리다 보면 경직이 걸려요. 그때 이제 극딜을 넣는 타이밍이죠. 그래. 나 때리지 말고 때려. 오유. 야, 나다 때. 그래. 얘 때리라고. 오, 피했어? 엄청 세죠? 우리 글렌코르. 이쁜데 이거 좀 끝까지 데리고 가고 싶은데 여기다 사라져 버리죠. 형님 빠이빠이. 네, 그리고 뒤쪽으로 길이 열렸죠. 이쪽으로 이제 진행하면은 다음 코스가 나오는 거죠. 우선 올라가 보죠. 올라가 보면은 넓은 장소가 나오고 화톡불이 있네요. 보스를 잡고 나면 항상 그 보스 잡고 난 뒤에 화톡불이 하나씩 나오죠. 저장을 해주시고 여기 NPC가 한명 있네요. 이게 참이 아이러니하게 좀 이게 이쁜 여잔데 속내는 참안 좋은 사람이에요. 네, 리시라는 NPC인데 뭐이뭐 기적을 판매하는 NPC인데 제가 이게 성직자이기 때문에 기적을 사줍니다. 필요한 기적을. 뭐딴건 필요 없고. 여기 뭐야 뇌창 이거 하나만 사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딱히 쓸만한 게뭐 대회복도 아니고 뭐요 이거 한정된 대회복 이런 건살 필요 없죠? 아 그리고 얘또 이따가 중요한데 우선 말을 걸어 놓죠.
대화한다. 이뭐 얘기 들어보면 뭐 메마른 땅이니 어찌니 어찌니 그러면서 뭐 기적을 뭐 알려야니 뭐 진다니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얘는 속내는 돈을 밝히는 아주 나쁜 여자입니다. 돈쟁입니다. 돈쟁이. 돈만 주면 다 해준다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뭐 기적의 힘을 밝혀 알리기 위해서 어디로 떠나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말몇번 걸어주면은 아마 딴 지역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쟤는 중요한 NPC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울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가서 레벨업을 좀 하고 오죠. 레벨업은 아무 데서나 되는 게 아니고 그 외두라에 있는 그 레벨업 해주는 여자, 그 여자만 해줘요. 그래서 항상 레벨업 할 때는 메두라 가서 레벨업을 해주는 게 좋죠. 여기 나오네. 중회복. 회복의 상액이죠. 근데 회복은 뭐 물약도 있고 우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아 잠깐. 너보다 딴 사람 하는 거지. 광화부터 해야죠. 쐐기석 몇개 먹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보죠. 어허. 저는 메이스하고 화염의 용서도 둘 다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둘다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거죠. 둘다 10강을 한 다음에 들고 다니면 그냥 속마음도 편안하고. 아 잠깐. 야, 미안해. 아까쯤에 소울창이 능력치가 요구치가 얼마였죠? 아 소울창이란다. 그 번개창? 주문기역? 22네요. 여기 보면은 밑에 보면은 여기 보죠. 마술, 기적, 주술, 암술 중에 해당된다. 기적에 해당되고 사용 영역수, 슬롯을 말하는 거죠. 슬롯 한 칸만 필요하고 필요 능력치는 지성은 필요 없고 신앙이 필요하죠. 신앙이 22가 돼야죠. 그래서 신앙을 22까지 올려야겠죠. 될까 모르겠네. 우선은 오우 10개나 올려야 하네. 돈이 없는데. 아, 한개 부족해. 소울을 몇개 먹어뒀을 거예요. 네, 있네요. 하나만 먹죠. 죽을지 모르니까 필요한 만큼만 쓰죠. 레벨업. 네, 업그레이드 딱 되네요. 네, 22까지 올렸으면 이제 소울창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소울 자꾸 소울창이래. 소울창 아닌데. 주문을 예, 이 한정 아 이거 회복 이거는 뭐 ST용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뇌창으로 바꾸시고,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먹은 그 위대한 자의 뼈가루 이거를 이쪽 핫토플에서 태울 수가 있어요. 이거 아까 처음에 설명한 대로 이걸 태우면은 ST병의 효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약 차는 정도가 어느 정도 더 보강이 되는 거죠. 이건 먹을 때마다 이렇게 화터풀 와서 태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갔던 지역으로 가보죠. 예, 하이데의 큰 불탑에서 두 번째 화터풀이죠.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캐릭은 이렇게 처음 키우는데 2회차까지 키우고 그 다음에 PVP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2회차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쭉 진행할 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팁은 많이 알수록 좋은 거죠. 아, 그래요? 아, 회복 속도, 먹는 속도? 아, 예, 저도 그거 듣긴 들었어요. 웨스트병이 플러스 4가 되면은 속도가, 먹는 속도가 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3까지만 올려놓으면은 속도가 예전처럼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괜찮아요. 좋은 팁이네요. 근데 뭐 사람들 하다 보면 뭐 그냥 아무 무신경하게 그냥 예, 다 5까지 올리죠. 예, 여기도 보면은 여기 중장갑 입은 애들이 여기 있죠? 예. 어우, 메이스를 강화했더니만 두 방에 죽네요. 야, 이제 좁은 데 싸우면 내가 불리해.
내창 한번 써볼까요? 받아라. 오, 데미지 괜찮네요. 원거리 마법. 하지만 얘들은 메이스가 더 세다는 거. 메이스 둥기류로 몇 번 때려주면 그냥 녹아내리죠. 인간 종합상 암흑충의 알약, 천사의 소울, 예끼사의 긴도끼. 이 예끼사 시리즈 무기들이나 갑옷들이 있거든요. 이게 저도 그냥 데미지가 좋아서 써봤거든요. 쓰는데 데미지는 괜찮아요. 근데 안 좋은 점이 내구도가 너무 약해요. 옛기사, 그러니까 옛날 기사들이 쓰던 거라서 좀 내구도가 너무 안 좋아요. 한 20인가 밖에 안 돼서 몇 번 쓰면은 금방 달아버려요. 그래서 별로 비추예요. 비추 데미지는 좋아도. 여기 보면 이제 양쪽 길이 있죠.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아이템이 있을 빌도 나지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아, 또 문앞을 지키고 있네요. 얘는 설명드렸다시피 오른쪽으로 돌면서 때려주시면 돼요. 어, 황혼초. 예, 마법을 올려주는. 우리도 이제 마법이 있기 때문에 황혼초 장착해놓죠. 벨트에 내창을 쓸 거기 때문에. 예,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네요. 밟아주시고 점점 땅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또 진행. 어, 여기는 좀 물이 있네요. 물이 있으면 좀 이동 속도가 느려지죠. 구르기는 똑같네요. 어, 여기도 또 예, 기사가 있네요. 얘도 뭐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돌면서 세대 황혼초. 어, 황혼초 야들이 황혼초 많이 주네요. 괜찮네. 내창 많이 쓰라 이 말인가. 여기 올라가 보면은 여기도 또 오른쪽 왼쪽 갈림길이 있네요. 뭐 왼쪽으로 먼저 가보죠. 왼쪽으로 가보면 아무것도 없네요. 막 다른 길이네. 뭐 오른쪽으로 가보죠. 오른쪽에 가보면 예, 상자가 있네요. 역시나 상자를 보면 한 대씩 때리라고 했죠. 반응이 없으면 여는 거죠. 또 아이템. 어, 여기 기사 시리즈 방어구를 주네요. 기사 시리즈는 그 처음에 직업 선택할 때 기사를 선택하면 그 기사가 입고 나오는 옷이거든요. 방어력도 괜찮고 포개도 괜찮고 초반에 쓰기에는 괜찮은데, 우리는 그 사기템을 먹었죠. 조박자를 잡고 나서 가디언 시리즈를 얻었죠. 가디언이 최고예요. 최고. 초반에는 약간 무겁긴 한데. 아, 그래요? 그렇긴 하죠. 저기 그 뭐야 그 누구지? 그 젤 그 방어구 상인한테 가면 상급 기사 세트도 파는데 그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 기사 세트보단 무게는 안 봐봐서. 어, 여기 또 있네요. 우리의 친구 루카티엘. 얘는 뭐 보이면은 계속 말 거는 거죠. 가면을 쓰고 있네. 어, 뭐야, 인간 조각 승류네. 예, 하여튼 말 무조건 끝까지 걸어보는 거죠. NPC 모임은 똑같은 말할 때까지 계속 말 거는 거예요. 어, 읽어봐도 되는데 딱히 읽어볼 필요는 없어요. 아까쯤에 얘는 제가 설명드렸죠. 딴 나라에서 와서, 그러니까 지도 망자화가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 뭐 오빠인가? 그 오빠가 먼저 와서 그 오빠 찾으러 왔다고 하는데 쟤도 이제 망자가 돼가는 거죠. 예, 여기도 핫토플 저장하고 진행해 볼게요. 여기 뭐 코옵 사인이 있는데 자기 소환해 달라 이 말 같은데, 우선은 저는 스토리 설명을 해서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에 소환보다는 그냥 혼자 진행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새로운 지역이죠. 숨겨진 항구라고. 이 항구 지역에서는 이제 어이 뭐야, 야 나오자마자 화를 쏘냐. 반갑게 불화살이 날 그냥 반겨주네. 네, 여기 또 여기 매복하고 있죠. 얍삽하게 두고 있죠.
여기서는 중갑 입은 애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칼 들고 진행을 할게요. 네, 메이스보다는 칼이 더 괜찮은 거죠, 여기서. 이게 인간형 몹들한테는 칼이 더 나아요. 한번 싹 돌아보죠. 올라가 보면, 여기 또 상자가 있네요. 또 아이템 먹어줘. 오우, 세기숙 파편. 광화템이죠. 야도 뭐 간단하게 죽여주시고. 오, 뭐야? 입이 안 맞아. 아이템 드시고 다시 내려가서 진행을 해보죠. 여기 보면 웃겨요. 여기 얘들이 기름을 던져요. 알고 보면 기름을 던지고 쟤가 불화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에 젖은 몸으로 불이 붙으면 폭발하겠죠? 아주 그냥 NPC가 아주 고도화돼가지고 지능적으로 아주 싸워요. 앞에는 기름 던지고 뒤에는 불 쏘고 아주 그냥 그이 사람들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오는 거죠. 여기 보면 세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씩 차근차근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 암흑 성진 나왔네. 아까쯤에 호나미님이 말씀하신 암흑 성진 보스 때 한번 써보죠. 밸런스가 파괴될 때까지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또 올라가다 보면 여기 2층, 저 위가 3층인데 저기 가기 전에 이쪽 오른쪽 길로 가면은 쟤한테 얘들을 이쪽 기름을 자꾸 던져야 되네. 쟤 잡고 기름 맞았나? 하여튼 이렇게 잡고. 아이고야, 야 그만 던져내라. 어이, 잘못했어요. 어우, 똥개. 어우, 그래, 진짜. 어우, 힘들게 다 잡았네. 그 다음에 또 가보죠. 이거 뭐 문이, 이건 뭐 열리는 문이 아니네요. 이쪽에도 길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탐험해보죠.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네요. 야, 이런 데는 뭐 상자라도 하나 놔둬야지. 아무것도 없고, 이쪽으로 또 진행해보죠. 여기는 메시지가 있네요. 뭐라 적힌 거지? 안전, 뭔 말이 이게? 아무것도 없고, 저 앞에 몹이 있는데, 쟤는 아직 못 잡고, 그냥 진행하도록 할게요. 위로 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저 보이시죠? 오른쪽 편에. 저 이상하게 생긴 팔이 좀긴 애들이 나오거든요. 쟤들은 약점이라고 하면은 좀 불에 약해요, 불. 불에 약해서 요 횃불 여기 불 보이죠? 여기 동그라미 버튼 누르면 횃불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횃불로 상대하면은 쉽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횃불을 갖다 대면은 쟤들이 알아서 피해요. 그리고 쟤 공격력도 세기 때문에 횃불 갖다 댄다 해도 가끔씩 때리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횃불을 갖다 대면 이렇게 오나불 싫어 막 이러죠? 이럴 때한 번씩 내창을 날려주시는 거죠. 에헤. 어유야야, 저리 안 가? 어디서 감히? 아, 저 원숭이 그래, 딱이네 원숭이. 이 원숭이들아, 니는 어딜 갈래? 야, 나의 번개의 창을 맞아라. 에, 이런 식으로 횃불 들고 있으면 한 대도 안 맞고 잡을 수 있죠. 횃불이 요긴하게 쓰이죠. 여기도 템이 있네요. 이것도 또 맛있게 먹고. 기적을 하나 주네요. 포스 방출이라고. 아까 그 리시라는 그 NPC가 팔던 그 기적 중에 하나인데 살 필요 없죠? 야, 너, 횃불 무섭지? 오지마. 난 니가 더 무섭다. 잡아주시고. 야, 너도 내가 횃불을 갖고 있는 나한테 못 오지? 이 내창이 참 좋죠. 그리고 내창을 다 썼네요. 그럼 아까쯤에 이 황혼초라는 템을 먹는 거죠. 그러면 마법이 사용 횟수가 복구가 되죠. 두 마리가 있네?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횃불 들고 있는 한은 바보가 되기 때문에 뭐도 못합니다. 횃불 들고 방금 보셨죠? 미친 듯이 돌진하는. 야, 피하면 어떻게 돼? 야야야야야나나 횃불 있어, 횃불. 어? 어우,
이거 보셨죠? 횃불 들고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횃불 들고 있어도 와서 그냥 때리네요. 그리고 여기 또 문이 있네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 NPC가 한명 있어요. 이 NPC는 가바란이라고 하는데, 이 다크 소울 2이 안에서는 아이템을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얘한테만 팔 수가 있어요. 매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필요 없는 템을 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뭐두개 있는 템들 팔죠. 그러니까 뭐다 하나씩밖에 없네요. 많이 못 먹었네. 팔지는 않고 대화한다 몇번 누르고, 게름 전사. 아직은 게름 시리즈를 못 봤기 때문에 아이템 보면은 얘가 반지도 팔고 강인도 높아진다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이거는 독화살. 아주 다크소울 하면서 아주 게르 같은 아이템 중에 하나죠. 독화살 무조건 사주는 거예요, 독화살은. 그리고 여기 독이끼 덩어리, 이것도 한두개 정도 사주시고, 독골리면은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사주시고, 여기 템 있네요. 때려주고. 예, 독화살이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딱 4대인가 5대 맞추면 다 독골리는데 다 죽는 거죠. 얘도 한대 때려주고. 아무것도 아니네요. 열어보고. 트랩이네요. 예, 화살이면. 와, 방패가 약해서 두 번밖에 못 막죠? 네, 이렇게 약한 앤가? 아, 빨리 가디언 방패 차야 하는데. 네, 빠른 랩업을 해서 가디언 방패를 차도록 하죠. 여기 나가서 이제 오른쪽으로 진행해보면은,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런 애들은 뭐,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애들은 선빵 필승이에요. 먼저 때리면 장땡이에요. 쟤한테 먼저 맞으면 제가 죽는 거고요. 네, 이렇게 올라가 보면, 여기 보면 그 아카츠메 하이드의 큰 불탑에서 봤던 이런 그 레버가 있죠. 이거 땡겨보죠. 있으니까 땡겨보는 거죠. 땡겨보면은 여기 이렇게 살펴보면 저 앞에 배가 있죠. 배가, 그러니까 이게 종 치는 거예요. 종을 치면은 저 유령선 같이 생긴 배가 불이 들어오면서 이쪽 항구로 들어오는 거죠. 바보죠. 들금들금 귀여우죠. 그리고 저 앞쪽에 보이는 저그 선착장이라고 하죠. 저기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쪽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땡기지 않는 이상은 저배 안으로 못 들어가요. 배 안에 원래 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처음에 하면 잘안 보여요. 레버도 작고 그래서. 그래서 이걸 땡겨서 저 배를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어주고, 이제 저 배로 가야겠죠? 배로 가서 애들 잡아줘야 하니까. 템은 또다 먹어주고, 내려가서. 네, 여기 내려가는 길이. 여기 보면은 저쪽, 제가 아까쯤에 저쪽에서 올라왔거든요. 저 왼쪽에서. 여기 길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쪽으로 오려면은 저 건물, 여기 지금 보이시죠? 건물. 네, 이 건물 타고 이렇게 위로 해서 이렇게 건너올 수 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몇번 죽다 보면은 아마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기 전에 우선은 여기 열어보죠. 여기도. 두 명이 사이좋게 자고 있네요. 미안한데 일어나줘야겠어. 앉아있으면. 예. 네. 독 걸렸죠? 예. 네. 독이 이렇게 무서워요. 요 항아리들이 다 독항아리예요, 독항아리. 그래서 저거 잘못 건들면 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쯤에 독이 있기 덩어리를 한두개 정도 사준 거죠. 비싸지만 사줘야겠죠. 에스트 쪼가겠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벽이 좀 수상하게 생겼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연색 벽.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생겨진 벽이 아니고 부서지는 벽이거든요. 한대 때리면 부서져요. 그리고 안에 여기 얘 아시죠? 얘 광화석들 주는 도마뱀이라고 하죠. 도마뱀. 얘, 그러니까 여기 벽 부시고 멍 때리고 있지 말고 바로 이 얘는 이게 눈에 띄면은 금방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네, 쇠기슭 파편이랑 큰 쇠기슭 파편도 주네요. 그리고 템도 먹어주시고. 왕의 전사의 반지.
이 반지는 또 무엇이냐? 저것도 괜찮아요. 저거는 예. 네. 이렇게 읽어보시면 장비 중량이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장비를 차는 사람들은 이 무게 옆에 오른쪽 하단에 무게 게이지가 보이잖아요. 이 무게 게이지가 올라가면 구르기도 늦어지고 뭐 달리기도 좀 늦어지고 그러는데 이걸 착용하면은 무게가 어느 정도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착용할게요. 그리고 요 앞에도 템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지나 이걸 깨면은 제가 독이 걸릴 것 같으니까 요럴 때를 대비해서 템을 이게 무기 중에 이렇게 긴 사거리를 가진 무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스피어 같은 창 같은 거 창을 들고 멀리서 이렇게 한대톡톡 찔러주면 저는 독에 안 걸리고 이렇게 깨지는 거죠. 네. 앞으로 가보면은 앞으로 진행하다 보면 이런 것들 많아요. 그거 대비해서 이렇게 창 같은 거안 쓰는 창들 하나 정도 들고 다니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진행길이 여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밑으로 내려가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 진행하기 전에 여기도 또 안간 지역이니까 우선 탐험해 보죠. 여기 보면은 여기도 또 벽이 또 수상하게 생겼죠. 또 여기만 또뭐 허연색으로 좀 수상하게 생겼으니까 얘도 아 얘는 부서지는 벽은 아니네요. 그냥 가까이 붙어서 실행 버튼을 누르면은 숨겨진 벽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안에도 템이 있네요. 맛있게 먹어주시고 화염병 내가 좋아하는 화염병 오큰 쇠기석 파편 저거는 꼭 필요한데 잘 주네요. 그리고 여기 올라가 보면 여기 또멍 때리고 있죠. 이러면 등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등을 살짝 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소환 사인이 또 하나 있잖아요. 이 소환 사인이 뭐냐면은 그 아까쯤에 저 여기 오기 전에 그 얘기한 루카티엘 걔가 여기 있어요. 예, 네, 패치 뭐예요? 뭐가 패치 된다는 거예요? 아하. 월광검이 왜 화양이 되죠? 나는 월광검 안 써봐서 모르는데 뭐 데미지가 너프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S 그게 너프되는 건가? 아 인첸 그래 그거 좀 그랬어요. 그 생긴 거는 특대검처럼 생겼는데 휘두르는 거는 대검처럼 휘두르잖아요. 약간 좀 사기필이 났어요. 어이 뭐야 두 놈이나 올라오냐. 오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네 맞아요. 대검이 아니고 그 무기를 그냥 특대검으로 만들면 되는데 딱 봤을 때 그레이트 소드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무기가. 야들 근데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안 써봐서 월광 대검을 안 써봐서 모르겠네요. 네, 여기 내려오면은 여기 또 상자가 있어요. 이것도 또 먹어주시고요. 산적 시리즈를 주네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전사들 죽어나겠네. 전사들이 지능이랑 그 신앙 안 올리고 그 뭐야? 그 주술 써가지고 PK 때 많이 이득을 봤는데. 그러면 그니까 데미지 하향되면은 그 그래도 그 속성치라고 해 아니 그 뭐라고 해야지 그 그거 받는 건 올라가겠죠. 그니까 주술 같은 경우에는 지성과 신앙 어이 뭐 이거 아나 기름 묻었었구나. 하이 썩을 놈들 기름을 던져가지고 하여튼 그 주술도 보면은 신앙하고 그 뭐지 그 신앙하고 그 지성의 그 보종을 받았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받는 거죠.
그니까 그러면 그 마법사들이 계속 데미지는 높겠네. 보정은 그대로고, 아, 그니까 보정 수치를 낮춘 건가 보네. 아니, 데미지를 낮춰서. 하여튼 써봐야. 패치는 언제 된대요? 오늘 되나? 패치가 언제 되는지를 봐야 하는데. 야, 근데 법사들 쓰던 그 월광대검 하향돼서 참안 됐네. 그래, 특대검이에요, 특대검. 무게도 좀 무거워야고. 너무 가벼웠어. 우리 루카티엘을 소환해서, 아까 처음에 퀘스트 얘기한 것처럼 루카티엘 소환해서 보스를 잡아줘야지 그 퀘스트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퀘스트를 진행하는 거죠. 루카티엘 소환해서. 오, 알아서 잘 잡네요. 괜찮네. 여기 숨겨져 있는, 여기 딱 숨어 있죠? 애들이 꼴 보기 싫게. 아, 그래요? 저는 아까쯤에 하여튼, 오, 뭐야. 무기 망가질 것 같다네. 아, 그니까 그게 있었는데, 그 노트는, 패치 노트는 안 보고 그냥 넘어갔는데. 곧 되겠네. 여기 이제 배 위로 올라왔죠? 우리 루카티엘 잘 싸우죠? 혼자서도 잘해요, 루카티엘은. 또 기름 던질라고. 신의 분노도 하향이에요? 야, 그거 좋았는데. 오늘 아까쯤에 점핑 때도. 아, 그래요? 아, 그 구르기로 피하기 힘들었었는데. 아, 판정 유지 시간이 하향됐구나. 일단 패치 노트 한번 정확하게 봐야겠네요. 뭐 어떤 패치가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여기 배 안으로 들어오면, 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 이제 보스 입구죠. 여기서 이제 잡을 수 있는 거죠. 야, 그 푸시지 마. 왜 푸셔? 꼬라지 내네, 루카티엘이. 내창으로 잡겠습니다. 들어가서 우리 루카티엘이 몸빵하도록 유도를 한 다음에. 루카티엘 들이대. 그렇지, 너는 몸빵을 하거라. 내가 때려잡아주마. 예, 내창 세요. 사기적으로 세네. 8방 때리니까 전부 그냥 헬렐레 하네요. 어이, 뭐야, 뭐야. 야, 말하고 때려. 깜짝 놀랐잖아. 죽어! 그렇지. 네, 퀘스트 하나 완료했네요. 루카티엘을 살리면서 보스를 잡았죠. 이렇게 앞으로 세번더 해야 하는 거예요. 아, 플레이어 버그 걸렸어요? 아, 화면 안 나오는 거? 가끔 그러더라고요. 네, 위 안에 들어오면은 템이 있죠. 주술의 불꽃하고 화염구. 이것은 이제 마법, 그러니까 마술, 기적, 암술, 그리고 주술, 이렇게 네 가지 마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술을 쓸수 있는 거예요. 주술은 그 촉매가 여기 주술의 불꽃밖에 없어요.
다른 뭐 지팡이나 뭐 성령 이런 것들은 많은데 주술은 주술의 불꽃밖에 없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배 안에 들어와서 보통 저 뒤에 템을 먹지 않고 바로 저 앞에 조종하는 걸 눌러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꼭 뒤에 있는 주술의 불꽃을 드시세요. 아 드세요. 아우 입이 꼬이네. 저거 괜찮아요. 하여튼 네, 여기 깨고 나면은 나오는 지역이 이제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여기 망각의 감옥 아까 처음에 그 조박자 잡고 위에 갔던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하고 연결되는 지역이 나오거든요. 여기는 뭐 지금 여기는 뭐 딱히 먹을 데 없고 그냥 올라가면 될것 같네요. 여기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공간이 열려 있죠. 여기 템도 있고 저걸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템을 다 먹어보죠. 가죠. 그러니까 이 망각의 감옥으로 오는 루트가 이렇게 주박자 잡고 그 위쪽으로 해서 올수 있는 루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저쪽 하이드의 큰 불탑을 통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루트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루트가. 그래서 아무 쪽이나 해서 와도 되는데 이렇게 둘다 거쳐서 오면은 레벨도 높고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죠. 엘리베이터 지붕에서 네, 아까 전에 봤던 비밀 공간으로 가는 거죠. 템을 먹으면 뭐 별로 좋은 걸안 줘요. 10m하고 수리 분말 별로죠. 다시 타고 올라가는 거죠. 들어가 보죠. 그다음에 여기 나가다 보면 예, 망각의 감옥이라고 뜨죠. 예. 여기랑 아까 그 주박자 잡고 갔던 지역이랑 연결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아이템이 있네요. 흔해 빠진 과일. 저거는 아마도 독 내성을 일시적으로 올려주는 템일 거예요. 여기도 뭐 문이 닫혀 있어서 갈 수는 없고. 여기 화토불이 있네요. 자, 화토불에 저장을 해놓고 물약을 리셋을 시키고 그리고 진행해보죠. 오 여기 누가 소환 사인을 남겨놨네요. 네, 뇌창 들고 이제는 제가 이제 뇌창이라는 원거리 마법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애들은 다 원거리에서 그냥 뿅뿅 하고 뇌창을 쏴서 잡을 거예요. 이게 아주 쉽죠. 얘도 얘는 처음에 봤죠. 그 하이데 아니 그 썩은 자의 그 숲에서 그얘 이름이 뭐더라? 이름이 예, 하이데. 하이데일 거예요. 얘가 하이데의 기사일 거예요. 얘가 얘 죽일 때마다 하이데 시리즈 아이템을 하나씩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잡도록 하죠. 뇌창 몇방 꽂아주면은 허무하게 죽는 거죠. 아이템은 예, 하이데의 창을 줬네요. 저번에는 하이데의 직검을 주더니 예, 하이데의 기사. 제가 이따가 저 지금 자기가 입고 있는 갑옷도 주거든요. 그것도 괜찮아요. 아, 똥개들 이건 짜증나요. 예, 그리고 여기 가보면은 여기 똥개가 여기도 있죠. 그 뭐야? 아, 우리 또 큰형님 나왔네요. 내려와. 얘는 메이트로 때리는 게 데미지가 더잘 박히는 것 같더라고요.
야, 어딜 보고 때리니? 네, 간단하게 잡았고요. 그리고 이런 나무 구조물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뽀개지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안 내려온다. 그럼 이거 뽀개서 일부러 내려오게 할 수도 있고, 여기도 한번 뽀개볼게요. 뽀개면은 위에서 템이 내려오네요. 유혹하는 애고. 요것도 이따가 요긴하게 쓸 거기 때문에 요것도 보셔볼까요?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 아까 전에 나무 구조물 부신 뒤로는 여기 비밀길이 있죠. 여기 가다 보면 여기도 상자가 하나 있죠. 요것도 한 대 때려보고 없으면은 먹고. 에스트 조각 좋네요. 큰 쐐기석 파편하고 물약을 또 늘릴 수 있겠네.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진행 루트가 왼쪽하고 오른쪽 이렇게 두 군데가 있거든요. 저기는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역시나 나무 구조물이기 때문에 때리면 부서지고 안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우선은 왼쪽부터 가볼게요. 제가 원래 진행하면 무조건 왼쪽부터 가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뭐 오른쪽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여기 또 똥개가 있네요. 간단하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땡기는 거 있네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아까 그 주박자 잡고 이쪽으로 그 벽에 금간 곳 있잖아요. 거기 그 벽에 금간 곳을 뚫은 곳 있잖아요. 거기거든요. 여기 저 뭐 불씨 달라고 하는 애 있는데, 네. 그곳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길이죠. 원래는 정상적으로 여기 안 푸셨다고 하면은 여기도 잠깐 세이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앉았을까. 오오오오오 저거 뭐야. 깜짝 놀랐네. 뭔 상자가. 저 검은색 상자인지 몰랐네요. 당했네. 네, 여기도 똥개 두 마리. 형님 반칙이야. 난 똥개부터 잡겠어. 릴렉스하게 네,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쪽은 아가치면 이제 허무의 위병이라는 보스를 잡는 루트기 때문에 좀 이따 가고 우선 여기 이쪽부터 가보죠. 여기 뭐 있나? 별거 없네요. 이렇게 살짝 뒤로 매복해 있죠? 앞에 때리면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네, 이렇게 매복한 걸 나오면서 이렇게 오늘따라 뒤치기가 안 되네. 아까부터 계속 안 되네 이거. 네, 계속 진행해 보죠. 여기 들어가면 얘들이 좀 무서운 애들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두 마리 있거든요. 자폭하는 애들이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와서 자빠지거든요. 그리고 빵 하고 터지는데 이거 엄청 아파요. 이거 조심하시고요. 자폭할 때, 자폭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바닥에 딱 엎드리면 그때 빵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 엎드리는 순간 나도 이제 구르기로 피하는 거죠. 저거 잘해. 저거 의외로 이렇게 긴장끈을 놓는 순간 그냥 죽는 거예요. 아, 똥개 이리 와. 오오오오. 아, 무서워 똥개들. 방구. 네, 방구죠. 그래, 여기 똥개 한 마리 더 있죠. 네, 상당히 귀찮은 애들이죠. 여기 보면은 그리고 메듀라에서 처음에 봤던 오물에 그 우리의 인간 조각상을 줬던 것처럼 생겼죠. 역시나 건드려보죠.
매너. 오, 자폭하는 애들 세 마리나 나온. 야, 한번 그래. 뭐야, 한 방에 죽겠. 예, 여기서 이제 템을 방랑 시리즈를 주죠. 저는 가벼운 템을 추구하기 때문에 방랑이 더 가볍네요. 이걸 차도록 하죠. 이 방랑 시리즈는 처음에 지갑 고를 때 기사, 아, 그 검상, 검사가 아니고 기사로 시작하면 아마, 그러니까 칼 두 개 들고 있는 애로 시작하면 이 옷을 입고 시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 보면은 아마 세 마리가 있을 거예요. 야들 골치 아프죠. 그래서 야들을 상대하는 팁은 세 마리가 한꺼번에 있으니까 상대하기 곤란하잖아요. 이렇게 오른쪽에 사다리가 있죠. 올라가서 우선 얘부터 처리하는 거죠. 야, 얘들 나와. 나 무시하냐? 이렇게 위에서 활쏘는 애 먼저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야, 이리 와. 오후, 맞지 않아? 네, 이렇게 세 마리 안전하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요 위쪽에 저기 좀 벽이 좀 이상하게 생겼죠? 옆에는 오른쪽 왼쪽은 약간 하얀색인데 가운데 검은색으로, 그리고 그 앞에 여기 검은색 저 나무통이 있죠? 검은색 나무통은 항상 터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던져보는 거죠. 빵! 터지면서 저렇게 숨겨진 길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처음엔, 처음 하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아이템 먹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왼쪽으로 가서 내려가셔서 안에 뚫린 길 들어가서 템을 먹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나무 깨면서 들어가면은 왕국병의 검사들 두 마리가 있죠. 아프나게 잡아주시고요. 여기도 한 마리 있네요. 네,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 보면 상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상자를 열어서 다 먹어주시고요. 뼈지팡이, 이거는 법사용 아이템 같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네요. 페링 대거. 대거면은 단검이라는 얘긴데, 트윈 블레이드. 아, 저것도 괜찮은 템인데 저는 안 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처음에 어제 했던 것처럼 여기 파로스의 돌을 쓸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여기 앞에 사람 얼굴 모양으로 생긴 벽, 여기 조사해서 파로스의 돌이 있을 거예요. 아마 하나를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면은 비밀 공간이 나타나는 거죠. 두 군데가 있네요. 이렇게 표시가 났을 때는 벽을 때리면은 없어지는 벽이 생기거든요. 이 표식이 없을 때는 암만 때려도 벽이 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템을 먹어주시고요. 또 소울의 그릇을 먹었네요. 저거는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스테이터스를 재설정해 줄 수 있는 아이템이죠. 그리고 이것도 시드름 황혼초. 황혼초의 업그레이드판이죠. 네,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는 공간이 있네요. 들어가 보면은 엘리베이터네요. 자동으로 올라가는. 네, 오, 여기도 템이 있네요. 불신자의 향료. 저것도 괜찮은 건데, 우선 여기서 나가면은 아마도 그 여기가 쇼컷길일 거예요. 아마 얘들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면 골치 아프니까 먼저 죽여주시고요. 자, 여기는 아마 쇼컷길인데 우선은 이쪽으로 진행하지 않고 저 밑에 쪽으로 진행해서 그 허무의 위병이라는 그 망각의 감옥 보스를 먼저 잡을게요. 이쪽으로 진행하면 아마 잊혀진 제인이라고 큰 소울을 주는 그, 그러니까 보스 중에서 그 뭐라고 하지?
대형 보스라고 하죠. 그런 보스를 잡을 수 있는 지역으로 갈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여기 두 군데 다 돌아서 아이템 먹었고, 여기 사다리가 있으니까 여기 올라가 보죠. 예, 여기는 뭐 먹을 건 따로 없고 계속 외길이라서 진행하다 보면은, 예, 여기 떨어지는 공간 있죠. 여기 공간을 잘 보시면은 그 조박자 잡고 이쪽으로 쭉 진행했던 루트거든요. 이 밑에 그 대장장이 있던 그 루트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의 똥개들 미쳐 날뛰는구나. 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얘는 간단하게 폭탄 던져서, 터지란 건안 터지고 왜 니가 맞냐? 잡아주시고요. 저는 그냥 허무의 위병 잡기 전에 그게 소울이 좀 많이 쌓였으니까 레벨업을 하고 가죠. 에듀라로 가서 레벨업을 잠시 하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허무의 위병을 잡는 걸로 하죠. 허무의 위병이 주박자 다음으로 이제 그 어렵다는 보스거든요. 허무의 위병은 하나만 나오면 쉬운데 세 마리가 한꺼번에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죠. 잠깐만요, 영상 좀 끊고 갈게요.